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은혜 받기 전에 찬양 부르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언제나 마음 중심이 설교하는 사람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걸 말씀 가지고 새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말에 이제 주보 원고를 그렇게 작성을 해서 인쇄소에 보냈어요. 인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렇게 이 목사님 보낸 주보를 검토하다 보니까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요. 이상한 게 있어서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부활주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부활주일 찬송을 선택해서 보냈습니까? 혹시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말씀입니다. 아 그거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부활 찬양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부활 찬양이 부활절에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이 부활절 돼야 됩니다. 그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찬송가를 바꿨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 나의 매일매일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찬양.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을 주셨어요. 영생 주신 거 너무 감사하면서 매일 찬양합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인쇄소 직원처럼 고정관념, 고정관념에 밖에 있어가지고 늘 편견, 선입견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정형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고정관념.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사람들이 참 꺼려합니다. 새로운 거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도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력한 삶을 살아요. 아주 재미없는 아주 지겹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삽니다. 무력한 삶은요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보라 새롭도다. 새로운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런 고정된 이런 마인드 여기 옛틀 옛날 거 늘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 이것 이 옛틀에서 갇혀 있지 말고 빠져나오지 바랍니다. 이게 개혁이요. 이게 갱신이요. 이게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이 뭐예요? 성장하는 새틀 인생이라고 했어요. 늘 성장해야 새틀, 새로운 틀. 옛틀은 다 벗어버리고 새틀. 자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사실 요한복음 20장까지만 해도 충분히 끝을 내도 돼요. 이 흐름을 보면 20장으로 딱 끝내도 되는데 왜 요한이 한 장을 더 기록했을까? 21장. 이 내용은요. 이 과거의 틀, 과거에서 계속 잡히지 말고 새 틀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는 영적 메시지가 21장에 들어있어요. 영생하는 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 자녀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 메시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놀라운
이 현장 변화 역사가 담긴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사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문 역할을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계 저승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구속사 성취, 구원 사역하는 일에 주역도로 당당히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옅을 깨깁니다. 1절로 2절을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르가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본문에 나오는 디베라 호수,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예요. 사실은 디베라 호수라고 왜 기록했냐? 로마 2대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당시로서는 이곳이 신도시였어요. 당시 유대 갈릴리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 그렇게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서 불렀어요.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고향 갈릴리로 다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 말씀 따라 갈릴리에 다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자, 제자들도 쭉 따라갔습니다. 자, 아주 이 말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고기를 그렇게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의 물고기 잡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다시 그렇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옛틀에 갇혀 있는 삶의 모습.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아직도 옛틀에 갇혀 있는 삶. 자, 우리는 이런 옛틀 여기서 과감하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옛틀에 고정관념 빠져나온 게 쉽지 않는데 옛틀을 깨지 못하면 자꾸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고. 아무 열매 없는, 아무 증거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끔 사단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진이 없어요. 새롭게 쓰임받는 현장이 없어요. 자꾸 성장,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인도받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개혁 안 하니까, 예틀을 깨지 못하니까, 고정관념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예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죽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틀의 갇힌 모습, 믿음의 전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 전문가들입니다. 이 고기 잡는 어부 직업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3년 전에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 장면 똑같아요. 그들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상황이 똑같아.
옛날하고 똑같아. 전혀 바뀐 게 없어.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 만난 후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나 사람이 바뀐 것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도 변치 않는지. 어쩌면 3년 전 예배드리는 자세나 3년 후에 예배드리는 자세나 작년이나 올해나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지 변하지 않는지 참 신기하지요. 옛 모습 그대로 갑니다. 10년 전 모습 그대로. 본문 4절 5절을 보면 자 이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밤새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예수님 지켜보시다가 날이 새갈 때 그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 질문이었어요. 여러 표현을 제자들 부를 수 있는데 왜 하필 얘들아 했을까? 얘들아 어른들인데 갑자기 왜 단 예수님이 용어를 바꿉니까? 얘들아. 이 얘들아 할 때는요. 여기 말은 이 파이디아 이 말은요. 얘들아라고 해석을 했는데 파이디아 그래서 미성숙한 아이를 말합니다. 미성숙한 아이. 나이는 먹었는데 어른은 됐는데 생각과 말은 아이. 그만큼 영적으로 과거에 붙잡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아장아장 이거 뭐 있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성장이 없는. 그래서 얘들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성인 아이예요. 어른은 어른인데 실제로는 아이야. 생각이 성인 아이. 어린 시절에 이 상처, 성인 아이란 말은요, 어릴 때 가졌던 상처가 있어. 어릴 때 가졌던 그 열등 의식, 어릴 때 가졌던 그 아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어른이 됐는데도 어릴 때 가졌던 그 상처를 상처 받은 그대로 있어, 그대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무식해, 나는 못해, 나 머리가 나빠, 나 몸이 약해. 나 약하다 했어. 나는 바보라 했어. 나는 머리 나쁘다 했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이게 딱 잡혀 연장된 삶을 살아. 과거의 메인 삶, 과거형 인간. 이렇게 되면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부딪힙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부정적이 되고 자꾸 움츠려 들어가요. 결국은 뭐요? 고립된 삶을 삽니다. 그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소망이 안 보여. 전혀. 자, 영적으로 이렇게 성인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옛털, 과거에 받은 상처, 이 아픔, 이것 때문에 한 걸음도 믿음에 전진이 안 돼요.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메시지 판단은 잘해. 다 분석해. 자기 건 아니야. 지식으로 끝. 나중심, 언제나. 내가 부족했어. 내가 죄가 많았어. 내가 무능했어. 좀 나중심이에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무능한 나를, 죄 많은 나를, 쓸데없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그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중심에서 물질 늘 시험 들어. 이것 때문에 기죽고 이것 때문에 기살고 이거 중심이야.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서론 삶이에요. 이건 서론이에요. 이거 물질 따지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은 돈 하나도 없어요. 세상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지금 서론 인생.
서론, 왜 서론 인생 삽니까? 왜 엑스트라 삽니까? 주인공을 살아야지. 본론 인생 살아야지. 어떻게 본론 인생 삽니까? 성경 66권 언약이 뭐예요? 요약을 하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이 이 옛틀에서 완전히 그렇게 이제는 새틀로 확 바꾸시길 바랍니다. 본론에서 사단은요 겸허한 전략을 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는 한 구원받는 못 막았지만 선택된 예정되어 있는 구원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지가 무슨 재주를 막아? 못 막아요. 무당생활 하나도 빠져나와 못 막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게끔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역에 영향을 못 미치게 만들어요. 영향을 못 미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게 만들어. 전도 못하게 만들어. 캠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공산주의 저 북한 저 러시아 저 중국 저 사회주의 국가 전도하면 다 쫓겨나. 다 잡혀가요.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래. 우리 사상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나라에는 김씨 왕조 왕국인데 뭐 하나님 어디 예수가 어디서. 러시아 다 쫓겨납니다.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금 저 중아시아 싹다 쫓겨납니다. 예수 했다. 성교들 다 쫓겨나갔어. 그게 사단이 잡고 있는 나라들이 모슬렘 딱 잡고 있어요. 절대로 영향 못 미치도록 내 털에 갇혀 살도록. 네가 뭐해? 네가 뭐 가진 게 있어? 네가 뭐 알아? 네가 뭔데? 좀 조용히 해서 그냥 딱 옛털에 갇혀놔. 무능한 상태로 그 상태로 살도록. 자, 여러분 우리 예언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옛털에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세요. 골로새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어릴 때 말합니까? 지금 이 내가 이 그리스도 못 만났을 때 내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았다. 근데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후에 내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때 그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막 그렇게 기독교 핍박하고 뭐냐 막 그렇게 사단 신부를 하던 거 내가 버렸노라 그 말이에요. 불신앙 믿음 약할 때 이 살던 이 모든 거 다 버렸노라. 영계 저 성도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확실히 벗어버리시 바랍니다. 싹 벗어버려. 영적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 같이 회의하고 대화하는 말하는 건 어린아이 같아. 소소한 거, 세모세, 될 것도 아닌 가지고 막 난리를 쳐. 어린아이 같아.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린아이들이야, 어린아이들. 멀쩡하게 어른들이 돼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게 어린아이라.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히브리 10장 38절로 39절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함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옛틀에 갇히는 삶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계속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원하는 삶이 아니다. 영적인 뒷걸음은 뭐죠? 치명적인 바둑으로 말하면 악수예요. 그 악수 하나 때문에 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 뒤로 물러간다. 성부가 뒤집어져 성공 실패로 바뀌어버려. 뒤로 물러가면.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바울이 그걸 다 표현하고 있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 완전 무장한 모습을 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의 이 특징을 보면요. 전부 다 전신갑주가 안면 방어예요. 전부 안면 방어예요. 안면. 그러니까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방어가 없어요. 앞만 쫙 앞에, 그러니까 진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냥 뭐 진리의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심차게 싸우라 하는데 이 영적 무장을 딱 보면 전부 안면이에요. 안면. 믿음의 전진하는 용도들이 전진 용도예요. 뒤로 머물러 가야 돼. 돌아설 수 없어요. 돌아서면 뻥이에요. 그냥 돌아서면 아무 무장이 안 돼. 그냥 당해. 그냥 앞으로 무장이 다 됐다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요 전진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말이야. 뒤로 물러가는 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우리 성가리 찬양도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건 지나갔어요. 어제 건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 해를 또 하루를 주 이번 한 주간 또 주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 날로 뭐요? 새롭도다. 그 지겹지 않죠 사람이. 사람이요 생기기를 지겹게 생기면 성공 못해요. 지겹게 생기면 두 분 만나고 싶지도 않아. 이 사람은 만나면 이상하게 아 저번에 만나면 더 이제 매력이 있고 만 또 새롭게 뭐 느껴지고 아 새롭게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성공해요. 아시겠어요? 그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이 봄이 싹 시작되면요 이렇게 침대 방향도 바꾸고 커튼도 좀 이렇게 싹 바꾸고 이 책상 방향도 바꾸고 이 좀 변화가 오면 집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지혜로운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10년 전에 있어간 그대로 커튼 짜짜대 모든 그대로 세상 그대로 그건 새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 자꾸 새롭게 하려고 날로 새롭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영계전 성도들은 더 이상 과거의 발목에 잡히지 마세요. 과거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이미 과거 이전 것들 지나갔어요. 과거에 잡혀가 자꾸 과거형 인생 살면 안 돼. 그게 확 잡혀. 아, 내가 옛날에 아, 두고 봐. 내가 아. 그 독을 품으면 위 안 걸린다니까요. 밤새도록 독을 품어 막 분노해야 밤새도록 과거에 잡혀 그것 때문에 막 상처가 안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확 아파. 사단이 박수 치는 거예요. 성령은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했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부터 성령 인도받고 생각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생각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1천만 권이 팔렸어요. 아주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생각의 지혜. 이거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인간은 행복과 불행의 창조자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의 창조자다. 그러면서 뭐래요? 신도 악마도 환경도 사람도 아니다. 내 생각이다 그랬어요. 내 생각. 내가 성령 인도받고 생각하느냐 흑암에 잡혀가 생각하느냐 다르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지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고 악하게 악령 잡힌 사람은 악령이 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삶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마음과 생각 하나님 말을 주장하여 주옵사사. 중요합니다. 생각을. 그래서 옛틀에서 빠져나가야 돼. 새로운 생각, 새로운 틀, 이 갱신 개혁.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듯이 새로운 영적인 비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틀 갖추기입니다. 5절로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는 질문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다. 그리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물을 들 수가 없을 만큼. 들 수가 없으면 고기가 그야말로 막 가득 찬 거예요. 그물에다가. 응? 일본 말로 이빠이 찬 거예요. 그물을 들 수가 없어. 들 수가 없어. 11절에 보면 이렇게 잡은 물고기가 뭐라 그래서 153마리라 그랬어. 모나미가 153이죠. 그게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성언한 거예요. 이 153마리를 잡아요. 왜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말했냐? 요한이 이 사건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를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헛수고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성령이도 받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의 흐름 따라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 능력, 네 능력 보지 말고 그 말씀 따라 쭉 가면 돼요. 그냥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형통하게 돼요. 말씀 따라가면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쉬운 말 아니에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 잡아 열심히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는데 피곤해 지쳐가지고 이제 그물 올리고 내린 게 쉬운 겁니까? 이제 들어올라가는데 오른편 던져라. 안 던져봤나? 다 던져봤지. 오른편 안 던져봤겠어요? 왼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고기 잡으려고 동서남북 다 던져봤겠지. 근데 예수님이 또 던지라니까 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해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해하고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구원받아요. 이 말을 이해 안 돼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렇다고 소리하지 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어떻게 소년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의 12가지 남깁니까? 설명하세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기적이야. 기적이란 말은 상식으로 안 통하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믿어야지. 어? 그냥 듣고 있어 아무 소용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믿으시 바랍니다. 믿어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사흘 되고 썩어 냄새 나나이다. 그 50도가 되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요 3일만 되면 다 썩어 버려요. 3일만 되면 다 썩어요. 썩어 냄새 나나이다. 예수님 말합니까? 그 예수님 모릅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썩었지만은 맞아. 썩었지만은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 안 됩니다. 던져라. 다시 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그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라.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어렵고 불행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회복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완악한 목사도 여러분을 축복받으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치 않겠냐 말이요. 그 왜 못 받아? 왜 못 받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삶 속에 정해서 살지 않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럼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말씀대로 그물 던진 적이 없어.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상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르라. 내 방식 내려놓고 그걸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겁니다. 사기 3장 6장 11장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3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의 삶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을 지켜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1장 3절 8절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놓치지 마라. 무슨 힘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해 가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늘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제일 사랑을 예수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한 제자 요한인데, 요한이 지금 말씀을 해변까지 들려오는 소리 들으니까 예수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뭐요? 베드로가 즉시로 바다 뛰어내려요. 8절에 보면요, 그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 50칸은 요즘 말하면 90m 정도 돼요. 90m 정도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란 말 듣자마자 앞뒤 재지도 않아요. 거기 바다든 땅이든 상관없다. 그냥 뛰어내려. 이 베드로가요, 실수가 많고 자출 우동하는 성격이지만 한 가지 아주 꼭 배워야 할 것이, 그게 뭐냐? 적시로예요, 적시로.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적시로의 신앙. 따라서 해봅시다. 적시로. 적시로. 이 적시로의 신앙. 이게 거의 안 돼요. 적시로의 신앙. 영적인 삶을요, 성장시키는 핵심 방법이 적시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청년 때 기도하는데, 전도해라. 아이고, 전도를 해봐서 해야지. 전도해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기도하는데 계속 전도하라. 내 기도하고 전혀 틀려. 전혀 반대야. 나는 내 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당신 거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봤어야지.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걸 하려. 너는 네가 원하느냐. 내가 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원하는 건 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거 안 하고 하나님 거 하게 된 거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적시로 그것도. 바로 그 주일, 바로 그날부터, 바로 기도하다 나와서 바로 그냥 밤 11시인데 나와서 바로 일어낸 거요. 적시로. 뭐 이렇게 직분 맡아서 기도하면 너부터 적시로 그날부터 적시로. 회의 없어요. 의논 없어요. 가족회의 없어요. 적시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서울 가라. 적시로. 바로 막 금요 밤에 응답 토요일날 진내놔라. 저는 그래 살았어. 근데 이 바보 덩신 같은데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내일 뭘. 나는요 지금까지 그래 살았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앞으로 막 계획이 막 앞으로 비 나 그거 신기해. 나 그거 없어.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 그밖에 없어요.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이었어. 뭐 아무 가질 게 뭐 있어야 뭐 있어야 뭐 꿈 비전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고 뭐 난 앞으로 몇 년 후에 나 그런 거 보면 신기해. 그런 거 없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그 하나님 인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계산도 계획 없는 거예요. 그냥 인도 따라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적시로 그냥 적시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시로지 뭐.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말씀을 적시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요, 적시로 적용 안 하면 사단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쫓아가 버려요. 그렇게 수십 년 살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어. 뻥이야, 뻥. 다 쫓아가 버려가지고. 적시로 순종한 게 없어. 그 예수 믿고 뭐 증거 없어. 뭐. 별로 할 말이 없어. 다 뺏겨오고 없으니까. 순종한 게 없으니까. 내 생각 살았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그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 순종한 적이 없대. 자, 여러분 이제 평생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간증 세트를 갖추라. 매일 간증이 돼. 매일 이걸 막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제. 매일매일 간증. 서양
고사성어에 보면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것이죠. 고르디우스 매듭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안 될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 그럽니다. 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경우, 이런 문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농부의 아들인데,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지고 프리기아의 왕이 탁 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너무너무 성공을 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뭐 조그만 나라지만 프리기아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 고르디움에다가 고르디움 신전이 된다는 다이자 신전에다가 그냥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매듭을 만들었어요. 매듭을 쫙 지어가지고 전차 한 대를 딱 붙여가지고 그걸 막 그렇게 매듭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는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복잡하게 엮여진 이 매듭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메리디우스의 매듭을 풀지를 못했어요. 풀지를 못하고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시아 정복에 지나가는 중에 고르디움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이 신하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유명한 이 신전이 있는데 고르디우스 매듭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풀지 못할 매듭인데 이걸 풀면 아시아를 정복한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래 한번 가보지. 그 신전에 딱 들어갔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봅니다. 야, 저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저 어려운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한 매듭을 저 풀까? 참 뭐 궁금해가지고 조마조마하게 다 보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딱 그 앞에 서더니 갑자기 칼을 쫙 빼가지고 매듭을 쫙 쳐버렸어요. 다 풀려버렸잖아요. 그냥 풀어본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칼 빼가지고 잘라버리고 다 풀진 거. 문제를요, 어렵게 보면요, 해결 안 됩니다. 문제는 눈만 뜨면 생기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어렵게 보면 안 풀어집니다. 문제 속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냥 칼 가지고 해체시켜본 거예요. 그다 풀어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요, 전혀 복잡한 게 없습니다. 무슨 칼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잘라버리지 바랍니다. 이게 영적 칼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문제됩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답이 뭐요? 그리스도. 어떤 인생의 복잡한 문제도 단번에 해결되는 그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세트를 갖춰야 됩니다. 영계 성도들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중심. 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 힘으로 무한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근에 카페인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카페인 우울증. 이 카페인 우울증은요,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카페인을 섭취를 많이 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은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걸 약자를, 앞자를 말해서 카페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습관처럼 SNS를 봅니다. 그냥 뭐 보기 딴 것이 뭐 핸드폰 안 보면 컴퓨터 보고 SNS를 이렇게 보면서 타인의 일상이 부럽고 타인들의 일상 비교합니다. 네, 나는 불행하고 불행하고 거기서 오는 게 우울함을 느껴 우울증이 와요. 나는 너무너무 불행하구나. 쉽게 설명하면 SNS에 올리는 사진들은요, 자기가 최고로 잘난 사진만 올려요. 그리고 막 여행을 갔을 때 막 최고 좋았던 장면들을 막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막 자기가 막 힘들게 일어나고 어떻게 구한 그 귀한 명품들, 이런 거 막 자랑스러워 하면서 올립니다. 이걸 보면서 서대에서 교수 받는 거요.
저 사람 행복하겠네. 야, 정말 부럽다. 자기 자신은 초라해지고 거기에 대한 박탈감이 확 느껴지면서 자존감이 확 낮아져.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바라볼 때 다른 것과 비교하면요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셰틀린 인생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이 뭐냐?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와 대입해서 그리스도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참 힘들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성령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나는 그리스도에 발견되기 원한다. 나머지 다 배설물이다. 우리 영계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이 8절 그야말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옛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새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는 이제 전도의 날이에요. 전도의 남녀 전도의 날. 그 전 성도가 전도회 그렇게 별로 모여 참석을 하면 좋아요. 이 전도회가 잘 되어야 교회 정착률이 높아. 어느 여전도회는 전 정착률이 그 전도회는 80%라네. 왜냐? 이 교회 등록하자마자 그냥 교제하고 교제하면 도와주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회가 나이별 우리나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그 뭐 나이 관계없어요. 통하면 그냥 친구야. 근데 우리나라 니 몇 살이야 이래가지고 나이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특별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회별로 나이별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가요 부흥되려 그러면 사천 말씀 일어나고 2만 현장 전도 제자로 세입하려 그러면 전도회가 활성화돼. 그래서 지금 저 원리소를 지난주부터 열었잖아요. 전부 다 그 잘한 거 전부 다 열어서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이 전도회 이 모이소서 간증하지요. 서로 포럼하지요. 받은 은혜 금방 받은 은혜 서로 포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내가 못 받은 은혜 서로 양이 서로가 이게 반면 거울이 되어서 쳐다보면서 아 그렇구나. 서로 여러분요. 여러분 남들은 다 행복하고 여러분은 불행한 줄 아십니까? 이 전도에 가서 포럼들 들어보세요. 그야말로 소설이요 소설. 그야말로 영화 한 면이 영화 한 장면.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문제, 어려 문제 막 그냥 이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가정들은요 이해 못할 어려움을 무진장 많이 가정들 다 지금 끝으로 모르지. 한번 대화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가문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불행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왔는지 이 영적인 세계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설교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이겨나온 사람들의 간증 그 전도에 다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매주 마지막 토요일은 당회도 하지 마세요. 장로회 무슨 교육자들 명심하세요. 마지막 주 등 절대로 뭐 모임하지 마. 무조건 다 열어줘. 막 전도회 하라 해야 되는데 당회한다, 뭐 모임한다, 뭐 교사회 한다. 그러니까 모일 수 없어. 전도 활성화 안 되는 거요. 심지어 전도 회장으로 뭐 사람 있어야 하지. 나 안 해. 일어나온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요 전도의 중심으로 가야 돼. 아멘. 그렇죠. 매주 마지막 주는 모든 기관은 다 전도로 다 모임 일척 내가 조사할 거야.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나이에 그 전도에 참석했는가 명단 올려야 내가 그럴 거야.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두 다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친구가 있어야 돼. 유명한 말 있잖아요. 교회 친한 친구 한 사람 있으면 교회 안 떠난다고. 지난주 말이죠. 새가족부에서 뭘 했나 하니까 내가 참 감동받았네. 외부에서 컨설팅 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 이 새가족 등록하는데 주차로 들어와 가지고 안내 받아서 예배 드리고 식당 가서 식사하면서 하루를 싹 다 컨설팅 한 거예요. 그거 내가 올린 거예요. 나 깜짝 놀랐네. 이 새가족 부가 이 젊은 장로가 맡아 놓으니까 노는 게 달라 벌써. 이 컨설팅 우리 교회는 또 아니요. 컨설팅 회사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본 거예요. 이 교회 문제점이 뭐냐? 새가족이 왔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고 교회에서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 쫙 컨설팅인 거예요. 입구부터 주차장부터 나 새가족인데요. 별 관심 없대. 내렸는데 차를 어쩌다가 대고 내리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가 본당인지 안 가리지 모른대. 들어오니까 입구에 몰려만 있지. 여 입구에서 한참 있었대. 아무도 안내를 제대로 안 한대. 식당 갔더니 뭐 엎어가지고 바보에 엎어가서 그게 기분 나쁘더래. 이래가지고 전체 흐름을 쫙 자기가 볼 때 새가족이 왔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를 다 적어 올린 거야. 쟤인데 꼼짝 말하다 이제 꼼짝 말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쓰기도 하는 거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새가족 정착실까를 전문가 불러가지고 교회 문제점을 다 지적해서 갱신하고 개혁하는 이런 일꾼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틀에 잡혀있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이 성장하는 이 예언교회의 모습 보면서요 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 복음화 4천 말씀 등에 달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떡과 정말 계획이 담긴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 주역들로 새틀 바꾸는 시간표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